112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A를 보면 수일치 문제로 볼 수 있네. 어디서부터 보면 된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지. 이민자들 in the region 그 지역, 여기는 시애틀 얘기하는 것이고, 시애틀 지역의 이민자들이 S가 붙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were가 될 수밖에 없겠지. were lying up 줄을 쓰고 있었다. outside a local grocery store 지역의 어떤 식료품점 밖에서 줄을 쓰고 있었다. To buy Chinese newspaper 중국 신문을 사기 위해서, 투부정선을 뭐뭐하기 위해서. 네, 이제 from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온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문. immigrant S 있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로 were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점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B를 가서 보니까 하나는 them이고 하나는 themselves라는 표현. 대명사로 볼 수 있겠지.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해석하시고, 주어가 목적어제에 나올 때는 당연히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돼.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대명사를 써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I wanted to help them. 나는 원했습니다. 뭐를? 그들 돕는 것을 원했다. 이민자들. By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뭐를? Provide A with B지. A에게 B를 정보, B를 전달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보와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꼭 싶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들은 누구고? 이민자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주어는 I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재미 나와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어가 목적어 자리 또는 주어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 그럴 때 제기대명사 self나 selves를 써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them 명이 이민자들이란 말이야. 주어는 아이니까 서로 다른 거지. 같을 때, 주어랑 같을 때만 self를 쓴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 그래서 themselves는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c를 한번 봅시다. c는 하나는 I인지 하나는 PP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동사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I hand up 나는 hand up 이제 나눠줬다는 얘기고, flyer 전단지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동사로 볼 수는 없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A new Chinese language newspaper. 여기 이제 하나의 명사란 말이야. 하나의 목적어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ING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Which? 과거니까 were 요런 애들이 빠져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were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nnouncing 얘하고 같이 쓰이면 진행형, 그래서 뒤에 여기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지. 난 전단지를 나눠줬다. 안내하는 알리는 뭐를? 새로운 중국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줬다. throughout Chinatown 차이나타운 저녁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정답은 announcing이고, announced는 될 수가 없죠. were pp면 수동태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번으로? 3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되겠고, 방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봤어 그지? 우선 c에 있는 announcing 포함하는 문장을 한번 다 표시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분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외워보려고. 그래서 112번에 c에 해당되는 문장 방금 봤던 거, I handed out flyers announcing a new Chinese language newspaper throughout Chinatown. 11번에는 2번 포함되어 있는 거 있지, 2번. 그래서 The house is in a very nice neighborhood surrounded by beautiful tree. 111번에 2번은 뭐고? PP고. 112번에 C는 ING고. 분사인데 명사를 둘 다 후치수식하면서 ING하고 PP의 차이를 우리가 문장으로 숙지하면서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될 듯 하고, 다음 문제 113번 풀어봅시다.